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영적인 행동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만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되려면 그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 영의 귀가 열려진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여러가지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주고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줬죠. 그리고는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그냥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흘려듣거나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그 정도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영의 귀가 좀 열렸고 영의 눈이 좀 열렸기 때문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 예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 중에 하나, 마태복음 예레미야도 이름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다는 거냐면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요 세 종류의 목회자가 있어요. 잘 보면 첫째는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의 목회자는 능력을 행하면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그 다음에 심판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목회자는 아무래도 책망 쪽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제사장적인 목회자예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세 종류죠. 제사를 드리는 일, 그다음에 향단의 향을 사는 일, 분향하는 일,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일, 이 보통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절대 백성을 책망하나 이루진 않아요. 백성을 항상 축복하는 겁니다. 죄를 가져오면 용서해주고 네? 재물을 가져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를 만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과 같은 목회자가 있어요. 왕과 같은. 이 왕과 같은 목회자는 어디냐? 맨날 부하를 밑에다가 데리고 다스리고, 막 뭐 거느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네? 왕과 같은 지금. 아니, 아니. 현재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느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저는 어떤 사람이 속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게 선지자 쪽이 예수님처럼 선지자 쪽이 강한 것이 아닌가. 네? 물론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축복하고
또 신방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일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편에 있어서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겉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어때요?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만 아니었잖아요. 그죠? 선지자도 되셨고 제사장도 되셨고 왕도 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29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알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열두 사도의 대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한쪽 측면을 바라봐가지고 책망하는 쪽으로만 많이 봤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를 누구를 들였어요? 첫째는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요한이라 얘기하는 것은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헤롯 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헤롯이 어땠냐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으나 헤롯 왕에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 그 선지자를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언젠가는 선지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죽였기 때문에 그 비참하게 아니 그 뭡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헤롯 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엘리야라는 것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서 어떤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이죠 850명의 우상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대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했던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눈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는 기적을 행하는 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분 요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 이상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선지자 똑같은 선지자지만 이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왕과 같은 분 왕이라는 누구냐면 다윗 왕과 같은 분 이런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인데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분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을 너무 좋아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3분의 1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3분의 2를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분의 3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칭찬해 줍니다. 베드로야, 너는 참 제대로 보았구나. 그런데 너가 본 것이 네가 잘나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서 비로소 터득을 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어도 믿음이 안 생기면 이거 말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와 있어도, 야 목사 대양반 참 설교 잘하더라. 그러고 끝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게 했던 것이 한쪽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안 많다고 그러던데.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 아니에요. 많은 것 제가 사랑이 안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 자신의 요즘에 내가 생각을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을 너무 베풀지 않는 제사장 같은 목회자가 좀 돼야 되는데 이 선지자 같은 우리 성도들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지자처럼 강도가 돼가지고 내가 죄송해 죽겠어요. 사실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더 보듬고 안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또 이 시대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말세에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아무래도 선지자적인 외침이 더 강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진짜 사랑이 많거든요. 이전에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랑 많은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얘기한 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사랑 많은 것을 언제 표현하냐면 신방 와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는 이 표현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없는 일이. 그게 신방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신방을 별로 갈 일이 없더라고요. 2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신방을 별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좀 표현했는데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좀 신방의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초원합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네. 저를 초청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를 좀 불러달라고요.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제 아들이 무슨 일이 있는데요. 저를 저희 집에 와서 좀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좀 요청하세요. 제가 원래 워낙 또 가서 따뜻한 사람과 여러분 그 불신자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만 가면 제가 답이 아닙니까? 네. 원래 제가 주특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이 신방 교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감당하는 교인만 해도 323명이었거든요. 응? 이전에 오기 전에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방을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방을 늘 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방 주로 하지요. 그 다음에 앞에서 찬송인도 계속 하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저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랬는데 제가 이 동탄님의 개척을 해가지고 할 때는 설계만 힘들하다 보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보다는 다른 소리 많이 강조가 돼가지고 참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우지가 저를 많이 초청해 주세요. 할렐루야. 조그만 뭔 일 있어도 목사님 와서 촉박해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좀 촉박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3대 사역에 대해서 다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쪽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쪽만 바라봤지만 이 베드로는 정확한 눈으로 예수님이 심판도 경고하지만 회개도 촉구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병든 자를 있을 때 말이죠. 문득병자라고 천이 가라오는 것도 아니고 창녀라고 말이 더러운 사람 열대 이렇게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창녀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 같은 데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학자가 많고 해치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독사까지 치더라 예수님도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뭐 군림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었다고요. 섬기는 왕. 저도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좀 비슷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군림하는 목회자. 네? 막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명령하고보다는 같이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하는 네. 그렇게 좀 보이나요? 아니 너무 사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물어봐서 곤란한 질문만 던져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을 누구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느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정확히 걸어가는 거예요. 한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것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다. 정확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편하자면 너의 영의 눈이 열렸고 너의 영의 귀가 열렸구나. 네가 진짜 볼 것을 보고 진짜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그 배우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 되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못 이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 때. 그런데 한쪽 면만을 보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책망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더라는 거죠. 근데 뭐 축복받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축복받을 때는 좋아했는데요. 나중에는 책망받은 그 사람들의 동조돼가지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한 10년쯤 더 목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자상한 사람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개척을 하다 보니까 투사가 됐어요. 내가 보니까 투사가 됐더라니까. 어쨌든 나는 이 개척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투사가 되다 보니까 눈에서 그냥 불꽃이 유리 불타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자상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 사랑이 많은 쪽으로, 그래서 저를 자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와서 좀,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신방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좀 요청을 많이 왔어요. 그래야 제가 가야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진정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바라봤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면은 네 방면인 것입니다. 세 방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면은. 물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로 봤지만 이 제자들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으로 봤는데 예수님의 한 가지 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빠뜨리게 되면 진짜를 빠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할 종이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메시아에게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쳐줍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죠. 처음으로 3년 만에 이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보여지게 된 너희들이 나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왕이라는 것은 이때 예수님은 사람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를, 예? 악한 마귀, 그 다음에 자연 만물에 대해서 왕 노릇을 하셨잖아요. 공생에 있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오늘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3대 직분처럼 영광스러운 것만을 생각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기를 봤어요. 세 가지 보기를 봤지만 메시아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봐야 될 마지막의 순간은 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는다고 하니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32절에 붙들고 항변했다. 붙들고 꾸짖었다는 말이죠. 견책했다는 말이죠. 비난했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절대
그 그런 일 절대 선생님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아멘.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면 3대 직책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메시아의 기능은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것. 여기 일이라고 표현된 일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일이 아닙니다. 뭐 것이어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원어로 직역하자면 네가 하나님의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것만을 생각한다. 사람의 그것만이 이 3대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존경받는 위치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채찍을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 아무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볼 수 있어야 되느니 이 마지막에 메시아로서 갖는 이 네 가지 네 번째 직책이 너무 중요해. 이것이 빠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아, 참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응?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목회자 되 보니까요 그렇게 좋은 건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들었는데요. 내가 일반 회사를 내가 들어가서 40대 중반이 됐으면 내가 요 정도로 살겠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네? 내가 만약에 일반 회사나 들어가서 네? 40대 중반이 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런데 내가 일반 회사를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 한다면 이 정도로도 먹고 사는 문제 있어서 내가 집안차는 정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녀들이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나이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더 큰 걸로 믿어주시지 않나요? 아멘.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근데 자우지가 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멋있을 수 있어요. 야 목회자, 야 목사 참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데 네가 주님을 따는 데 있어서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최종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 못 보는 겁니다.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도 잘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결국에 죽임을 당할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면 영광스러운 것만 보고 놀란 것만 보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저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이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따를 때는 이것이 바탕이 돼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현장에 아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그 사람 한테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전혀 몰라요. 그러고 다 도망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진짜 중요해. 요건 준비되어야 돼. 요게 중요한 신앙생활. 요것이 요거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죽어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제자도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데 좋은 길만 있고 영광만 있고 명예만 있고 좋은 것만 인기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와 안 가겠어요? 그러나 그 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기 우리 건물 엘리베이터에 보면 요즘에 이렇게 미러, 매직 미러라고 이 거울도 되면서 광고도 되는 이런 그 간판이 엘리베이터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한 피아노 학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으나 아무나 배울 수는 없다. 이렇게 있어요? 네? 누구든지 배울 수는 있지만 아무나 배울 수 없대요. 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아무나 따를 수 없다. 아니, 나 이 생각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나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 따라간 이후에 인간은요,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싫어요. 멸시와 천대 받을 때 받아버리고 싶지 결코 그거 참지 않아요. 내 성질 갖고 이렇게 살고 싶지 내 성질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죽음에 던지고 나는 없다. 자기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저 양반이 나에게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네? 그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광스럽고 좋은 결국 이런 일들 3대 직책은 좋아하지만 고난받는 종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고난받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허드렛 일을 해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은 정말 허드렛 일을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인정해주는 자리, 존경해주는 자리, 그런 자리 말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뭐 고생했다 얘기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계속해서 하려고 마음 잡는 게 이 전도하는 일인데요. 요즘에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양복 입고 못 가잖아요. 전도하는데 양복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쩌다 보면은 그 전도하다 보면 이게 예, 그 뭡니까 전단지 붙이러 가는 출발소에 가서도 가셔서도 오고 다 끌어 오시고 예. 다 그래야지.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긴 합니다. 언제나도 그렇게 하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한다고요 안 올린다고 예. 그런데 하긴 하는데 이 때로는 이 옷을 입고 바꿔야 했을 때는 목사의 신분으로 이게 바뀌지잖아요. 어쩔 때는요 전단지 붙이는 총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어찌 나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항상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삶에 자기를 부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애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자기에게 속한 제기대명사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십자가. 자기만이 져야 할 십자가가 또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 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자녀 문제로 평생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요. 건강 문제로 평생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평생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의 끝이 뭐냐면 결국에 죽는 일이더라고요. 죽는 일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구절 보세요. 35절, 36절, 37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단계는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그게 죽음에 넘겨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죠. 너의 목숨을 나와 복음, 주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게 된다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요. 목숨보다도 소중한 일이다. 이 세상에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 천하가 주는 이런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은 온 천하를 그가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목숨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이것에 제자들의 이 두 가지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마지막의 단계,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네 번째 방면의 예수님의 방면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최종적인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평소 때 삶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의 단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이 네 번째 일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이것만 추가하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사실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그 길을 이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저벅저벅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담당할 때 이것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심판대에 갔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나는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주님께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오냐오냐 네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위하여 기꺼이 참아주었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며 봉사했구나. 고맙다. 주님 그러십니다. 하늘나라에 주어진 왕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또는 그의 모친이 와가지고 주의 나라 임할 때에 내 아들을 양쪽에 좌의정 우의정 해주십시오 그럴 때 나의 받는 세례를 나의 받는 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그 자리는 다 예비되어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고요. 평생 지어야 될 십자가를 정말 지다가 쓰러지다 폭발 반복을 해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잡고 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다 그걸 보시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지고 오냐 네가 그렇게 힘들어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다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기를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면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방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것이 그것을 사단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과 칭찬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면 화가 있다고 예수. 왜? 그 사람은 사탄의 오히려 포로가 되어 있었지.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게 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와서 뭐냐 나와 함께 왕으로 가자. 주님이 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광을 그 영광된 삶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잘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이라도 기꺼이 달려받겠다는 마음 자세로 오늘도 달려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과 똑같이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이 주어졌듯이 오늘도 그 현장을 통과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결코 흥겹고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인내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비로소 왕, 제사장, 선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이 어려움을 잘 딛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최종적으로 영광 안에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